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계산군하고도 동진천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체험하는 것이 카약이 아니라 계산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움직이는 시장 문전송시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와 함께 찾아보러 가시죠. 따라오시죠. 으영차! 으영차! 괴산 동진천 옆, 농민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정성으로 가꾼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들고 나온 것입니다. 움직이는 농부시장 문전성시, 함께 구경 가보시죠. 아, 덥다 더워. 이른 아침인데도 푹푹 찝니다. 그래도 고추는 다행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고추밭이 그냥 아주 그냥 풍성.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고추 따는 거 한참이시네요. 네, 요즘이 제철이에요. 아니, 계산하면 고추, 네. 고추하면 계산.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계산하면 고추가 그렇게 좋아요? 계산은 청정지역으로서 물 좋고 공기 좋고 햇빛 좋고. 오자마자 일손 부족한 아주머니를 위해 일일 농부를 자처한 선경 씨. 아하, 정말 착하네. 기특해요. 으차! 자, 이제 실었는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문전성시로 가요. 문전성시? 네.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문전성시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계산에 있는 움직이는 농부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농부시장이요? 네. 농부시장 문전성시는 괴산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앞에서 열리고 있었는데요.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장터라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시장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왜 움직이는 시장인가요, 여기가요? 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농민들이 직접 재배해서 재배한 물건을 갖고 나와서 중간에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민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시장이라 그래서 움직이는 농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이름만큼이나 특별합니다. 다품종 소량 판매가 원칙이고 부스마다 가게 상호보다는 생산자 이름이 떡하니 붙어있네요. 완판의 전설. 네, 완판. 한숙기 어머니. 네. 완판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완판의 비결이요? 네. 보시다시피 적은 물량으로. 오늘은 아주 그냥 대파하고 하겠습니다. 대파 완판! 완판! 하지만 영락없는 초보 장사꾼들입니다. 손님만 하염없이 기다리니 이거 장사 되겠어요? 아니 어머니, 장사를 네. 하시는데 시끌벅적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조용하게 계시면 어떡해요? 아유,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손님 네. 유치를 못해? 아이고 네. 제가 한번 가르쳐드릴까요? 네, 보세요. 모여있세요. 모여보세요. 자, 우리가 장사하고 손님들을 모으려고 하면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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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게 장사하자 장사하자 먹고 살게 장사하자 이렇게 할게요. 장사하자. 오우, 선기영 씨 노래가 효과가 있었나 본데요. 사람들 하나 둘씩 늘어나는데요. 물건 구경은 물론 이것저것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지갑 좀 열어봐요. 같이 좀 먹고 살자고요. 이거 친환경 아로니아인가 봐요. 네, 저희 무농약 인증 받은 거고요. 네. 예, 3년 차예요. 이제 완전히 유기재배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계시던데 어떻게 아로니아에 대해서 많이 공부되셨어요? 네, 농가분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판매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직접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설명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나와보시니까 네네. 그냥 댁에서 보시거나 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네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직접 보고 구매하니까 더 신뢰감이 들고 제가 이렇게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남성분이 장바구니에 장을 보신다. 네. 현대시대에 딱 맞는 사랑받는 남성 같으신데요. 예, 일상입니다. 저 주변에 보면 대형마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대형마트 안 가시고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유기농업군 계산해서 생산되는 거하고 일반 대형 농가에서 생산한 대형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비교할 수 없는 네, 신신하고 아주. 한 달에 한 번 이거 장을 열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다음 달에 장을 열 때 오실 생각이 또 있으신가요? 당연히 와야죠. 이렇게 소비자의 믿음이 굳건한 이유. 이곳 농산물은 괴산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야, 이곳에는 정말 어? 야, 신기한 호박이다. 야, 이건 뭐예요? 이거 오이예요. 호박이 아니고. 아니, 앞만 봐도 이거 호박같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네, 토종오이라는 거예요. 토종. 토종오이요? 네. 이 요즘에 이제 토종에 대한 관심들이 소비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종오이를 한번 재배를 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식감도 좋고 이제 한방적으로 말하면 그 내부에 열이 많으신 분들, 속에 열이 많이 차신 분들이 이걸 드시면 아주 좋답니다. 운전성 씨의 알찬 쇼핑 정보 또 하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2차 가공식품도 많다는 것. 이것도 다 농민들이 만들었다면서요? 이곳에는요 특별한 김부각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부각 그럼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근데 여기 앞에 토마토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네. 토마토 김부각 이게 뭐죠? 아, 저희가 토마토로 재배해가지고 이거를 말린 다음에 가루로 낸 다음에 찹쌀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에요. 아, 듣기만 해도 참 맛있게 들리네요. 네, 맛있어요. 바람, 예. 네, 예. 네, 맛있게 들려요. 네, 한번 네. 드셔보시겠어요? 아, 주시면 감사해요. 아, 이거요? 예. 여러분 이거 소리 들으세요? 바삭바삭한 이 소리. 오, 그리고 네, 고소하죠. 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네. 상당히 고소하네요. 자, 이번에는 빛깔 곱고 향긋한 꽃차 코너입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지금요? 아, 이거 도라지로 만든 꽃차예요. 꽃차요? 네. 아, 너무 이쁘다. 맛볼 수 있나요? 네, 맛볼 수 있어요. 어때요? 도라지 꽃차 맛이? 아, 입안 가득 도라지 향이 잘 풍기는 것이 우와, 너무 좋다. 아니, 그런데 이곳에 직접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의미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동감이 나잖아요. 집안에 있는 것보다. 그러면 차의 맛을, 품평을 금방 들을 수 있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더 많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라고 구경만 하느냐? 아니죠. 한지 작품이나 천연 비누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소개할 게 너무 많은 문전성 씨. 농민들이 직접 홍보를 하시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루베리랑 구아바 농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아바는 장유와 장에 좋고요. 경비에도 좋고 아토피에도 좋아요. 그래서 장기 복용에도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네, 저희가 직접 만든 유기농 블루베리를 휴대잼으로 만들어서 왔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농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약도 치지 않고 테이블로 흙을 살려가면서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고 이렇게 나와서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전성 씨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히 친환경 농산물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지역에 재주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어울리는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적어도 이후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갈 곳이 있고 만날 곳이 있는 곳, 그야말로 과거의 전통시장 같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농민들의 이름을 걸고 직접 생산 판매하는 괴산 움직이는 농부시장 문전성 씨를 강력 추천합니다. 움직이는 농부시장 문전성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